나 사실 사슴 아니야. 나 고라니야. 야! 아, 이거는 뭐 붙인 거예요? 덴버건? 이거는 이렇게 핀이 안 나와. 아, 차 빼고. 제가 차 좀 빼고. 어디 가요? 안 돼요. 일단 저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작사이드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아, 기본적인 건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건데 학교에서 배운 거 일단 다 까먹는 게 중요한 거. 다행이다. 어차피 뭘 배웠는지도 잘 몰라. 그러니까. 너무 오래 기억이 잘 안 나. 학교에서. 힙합은 뭐가 중요한 가사 쓸 때 실제랑 최대한 비슷해야 돼. 실제로 말하는 것과. 아, 막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해야 돼. 그렇지. 누구한테든 얘기하듯이 하는 느낌. 가사만 봐도 이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. 성격이 드러나야 되겠다. 완전 까발려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아, 완전. 아. 근데 만약에 네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에서 혼자 자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래요. 그러면 이제 말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나의 성격 특징을 드러내려면 무음랩. 무음랩? 무음랩. 최초로 무음이야, 랩이?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할게. 아, 없어서? 아, 캠핑랩! 캠핑랩. 간다. 거의 반 뺐는데 지금. 그래서 선배 우리가 딘딘 선배가 준 노래에다가 작사를 해왔어요. 오케이. 한번 뭐 그렇게 랩을 보여주고 싶어 해 되게. 무반주야? 아니 예. 저희 반주가 없으면 안 돼요. 반주라도 마시고 해야 돼요. 이렇게 펀치라이니까. 이거지. 난 반주가 없으면 회식을 안 가. 이거지. 그런 노래. 선배 이거 몇 초부터 들어가죠? 15초. 그거 들었는가 미신의 둘째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구먼 꽃가루가 맡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인물과 가로 내가 왔다지 호! 오! 표정들이 좋은데요? 와우. 마지막에 호! 이 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어. 그것만 들었어. 힙합에 이런 의성어가 좋아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추임새를 많이 넣어야 돼요. 완전. 특히 요즘 상황에서. 저는 이제 그 키드밀리 선배님을 또 좋아해서 약간 그거 문뱀으로. 문뱀? 아, 멈블. 아니, 럼블처럼. 럼블피시 말고. 럼블은. 뒤에 멈블처럼 약간 그렇게 좀. 단거리에 든 건 없어도 행복해 니들처럼 머리 굴리며 복잡하게 난 살아야 어차피 나는 나 니는 이 싸가진 없어도 예의는 있게 살자 주의 와! 이 꼬불 사람들 한심해 아님해 자기는 얼마나 고귀한 일들을 하길래 먹일래! 잘한다. 괜찮아. 바운스가 이렇게 타졌어 듣자마자. 리듬감이 확실히. 잘한데? 아, 이게 TV에서 봤던 너 성격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. 예를 들어 싸가지 없어도 예의 있게는 살자. 이게 딱 기철일 것 같은데? 이러면은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. 감사합니다. 근데 이 노래 주제가 뭐야? 없어요. 없어요. 한량. 사실 동양풍의 느낌을 냈잖아요. 딱 이 두분 보고 생각한 게 한량. 한량. 우리는 한량이다. 뭐 어쩌라고. 니네는 왜 우리를 무시해? 너 사람을 왜 무시해? 뭐 이런 느낌을 가자. 이 둘이 처음 가져온 컨셉은 루돌프와 산타래. 아니 근데 그거 선생님 괜찮지 않아요? 제가 산타, 루돌프 입장에서 약간 사회 풍절해서 내가 산타라서 너 유명해졌지 왜 이제 와서 머리 컸냐 이런 느낌으로 쓰고 루돌프는? 이제 뭐 산타는 주거 침입죄다.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. 나 사실 사슴 아니야. 나 고라니야. 야! 야 이거를 약은 꼭 넣어야 돼. 약간 고라니 울음소리 아세요, 선배님? 고라니가 야! 소리질러요. 야, 이 두 분이 이 말하는 게 진짜 멋있게 하고 싶대. 그래서 과연 이 고라니 아!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? 그러면 야! 할 때 스윙스 선배가 나와주면 끝나지. 딱 나오자마자 벌써 2년? 산타와 헤어진 심했었던 나지. 희철이가 한량이고 그럼 경훈이가 둘 다 한량. 옆집. 아 근데 왜 남 얘기? 얘 이거 내가 민씨니까. 쟤네들이 이 두 문장 있지? 민씨네 둘째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만 내 그것이 큰 인물 될 줄 일찍이 알아챘단 게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야. 아니 남이 안 해. 이거 제가 할 거예요. 그럼 꼭 뭐예요 그게? 제 랩이요? 제 랩이요? 왜요? 제이스. 저 선배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. 아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. 어쨌든 이게 뭐 랩을 메이킹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긍정적이야. 라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라임을 맞춘 게 있어요. 오, 길, 입, 지지.
오 모음 중에 이만 썼어요. 아, 제가 어 이런 거 더 쓰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. 네. 너무 다 반할 것 같아서. 네. 아 오케이. 일단 라임은 네. 한 글자씩만 맞추면은 의미가 없어. 적어도 두 글자씩은 맞춰야 돼. 네. 실실 쪼갠을 앞으로 보내고 옷가마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실실 쪼갠 부채로 가리님 이렇게 하면 라임이 맞거든. 가리님 가는 길 가리님 선배 이게 저거 아니에요? 경훈이가 이 왔다지가 아 이거 저, 중의적인 표현이네 이거 저거예요 펀치 아. 펀치 라인 아 오케이 와. 원래는 내가 네. 여길 왔다지인데 발음이 왔다 요거는 야 너 어 이게 경상도로 왔다가 우와 우와 야 이 정도 거의 민스윙스 아니에요? 난 이제 이해했어 왔다지가 아 이것도 이해 못해요 선배님? 아, 저, 지금 우리가 쓴 이 가사 내용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지금 한 1분 나와요? 아니요 이 정도면 거의 1분 안 나와요? 비트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치면 한 40초 되죠? 40초? 근데 선배 너무 상처인 게 처음에는 희철이랑 경훈이 하다가 자꾸 거리 둬요? 그 정도 안 나와요 왜 존댓말 쓰고 왜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주세요? 그러면 제가 이렇게 랩을 보면은 보통 가사들을 읽을 때 부모님 얘기들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효자랩 아니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플렉싱 돈을 써도 돈이 벌려겠어 텐진에서 더 겨사가 다시 텐진 대체 몇 번 산 거냐고 핑키 솔직히 너희가 플렉싱 하면은 진짜 쩔 것 같은데 그러면 경훈아 플렉싱을 하자 현대를 약간 과거처럼 해가지고 플렉싱을 하는 거야 저는 뭐 람보르가마 이걸 람보르가마지 페라가마 막 이러면서 람보르가마 괜찮지 않아요? 람보르가마 괜찮은데? 지금 너무 저희, 무성이에요 선배. 지금 저희 손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? 아, 나, 내가 정확하게 아는 조나다 문 멘탈 나갔을 때 얘기를 해 우리 별로예요? 별로예요? 저희 나가면 욕 많이 먹겠죠? 이게 차트 몇 위 했으면 좋겠어요? 아,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. 우리 저희 예전에 냈을 때 1등 했었어요. 아까 예상하는 그 저 1등 했었어요. 공약도 걸었어요. 한번 들려줘요? 그 후렴 시작 잊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우리 나비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발라드 이거 올 때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온 거야 지난번에 차트 4위 쓸었으니까 아 나도 아 진짜 막 멜론 이런데? 야 쩐다 1위 한 달인가 하고 상 받고 멜론 마마오즈에서 상 받고 막 이랬어 쩐다. 그래서 나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루돌프와 싸움 나 노루 아니야 고라네 야! 노루 아니거든요 나 조질라고 부르는 거예요? 전 약간 키드밀리 선배님처럼 약간 히드밀리 느낌처럼 아 맞아 나는 날씨 약해 뭐냐 했네 요즘 이게 막 이제 이거는 뭘 붙인 거예요? 덴버껌 먹으면 이거는 이렇게 크게 안 나와 아, 덴버껌이라니 덴버껌 나 차 빼고 올게 차 지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에요 형 이럴 때는 존댓말 쓰네 나도 차 좀 빼고 올게 혼자 남겨줬군 세 번째 피해졌어 언제나 제가 크게 한번 한 턱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죠 형은? 우리 뭐 기사 안 뜨면 잘 지내는 거니까 연예인 아, 맞네 전 매일 뜨는데 그러면은 저런 거 가르쳐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래퍼들 예를 들어 우리 문 스윙스 뭐 아, 시그니처 시그니처 뭐 MC 히히랑 MC 두두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뭐, 나는 차라리 그 들어올 때 두두 하면 뭔가 울리는 소리잖아 배가 들어올 때 뚜뚜뚜 그런 거 어때? 어때요? 아이디어 생겼는데 네. 그러니까 입으로 내지 말고 실제로 그 소리를 따서 넣는 것도 있어 그럼 실감 오 되게 되게 잘한다 그래 우리 이거 어때? 입쟁이로 뭘 만들어야 되겠는데? 이거 어때? 이게 뭐예요? 이해가 안 되는데 브레이브 사운드처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로 불러 야 멋있잖아 누가라고 너 불렀어 임마? 멋있잖아 말과 지랄을 소리라고 아 잠깐 내가 한 다음에 땅땅땅 한번 틀어줘 봐요 자 형 진짜 들어봐 있어 보여 형 아 이러고 음악 나 난 히히 아 이거 아니야
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야! 야 이거 진짜 해봤네! 야 안해! 야! 이 노래 안 사! 와! 안 사! 입이 다 해놨네! 안해! 모자 내놔! 야! 노래 안 사! 이거 지가 다 만들어놨네 이거! 노래 안 사! 에이. 이거 이리오너라가 뭐야! 안 사! 안 사! 노래 안 사! 가자! 아, 에이씨 나도 안 사! 노래 안 사! 노래 안 사! 야 싫어! 뭐야? 진짜 가는 거예요? 와 괜찮은데? 어떻게 더 이길 가겠어 친구들 아니 미워킹 너 따끈히 떨떠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거 본능이야. 아니 선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감을 못 잡으니까 그 다음 가사와 그 전의 가사를 이어 부른다는 게 거의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널 부른 남자 널 울린 남자를 몰라 제발 가라고 아직 가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형 가이드를 한 거를 여기서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. 아 여기서부터. 잠깐만.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면 머리 안 들어오니까 왜 하나씩 가요? 자네 그거 들었는가? 자네 그거 들었는가? 하면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난 암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난 암 오케이 잠깐만 형 같은 음으로 따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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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노래라면은 발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려야 그치. 되는데 응. 랩은 안 들려도 돼 그래 어렸을 적부터 그래 어렸을 그래 그래 어렸을 적부터 나 신통방통 해버렸지 아 나도 헷갈리네 씨 나의 엇박이 그래, 새끼 때... 넌 지옥에 빠진 우와, 거야 씨 미칠 것 같아 이 엇박이 진짜 못 나가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내가 이거 왜 했네 스승이면 이게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간장간장 곤장장 이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거.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오!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스승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 이렇게 펜을 잡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될 거 같아요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방통 해버렸지 난 암 어, 난 암 꽃가마타 꽃가 오 여긴 쉽다 그러니까 여기가 형 끝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돼요 난 암 꽃가마타 집으로 가 난 암 꽃가마타 집으로 가 그게 지금 너무 귀엽잖아요 형 화가 난 거야 형 화가 나? 나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과거에서 급제했다니까 이놈들이 뒤에서 내가 뭐 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어? 근데 형 아닌데? 나 어렸을 때부터 잘해줬어 나한테 왜 그걸 안 말해줬어요? 나 아는 줄 알았지. 아 그래? 어. 그러면은 떳떳한 거야. 떳떳해. 난 암 꽃가마타 집으로 가 는 길이야 부채로 가 린내 입꼬리 실실 내 입꼬리 실실 부채로 가 한 다음에 어. 린내가 이어지는 거야. 와 자, 이걸 이어? 부채로 가 린내 입꼬리 실실 린내 입꼬리는 실실 쪼개고 외치 피식 쪼개고 있지 피식 어 그거지 꽃가마타 집으로 가는 길이야 부채로 가 린내 입꼬리는 실실 쪼개고 있지 피식 여러분 지금 다 피식거리고 있죠? 이게 어떻게 음악으로 완성됐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될까? 형 한번 들어보세요 쪼개고 있지 피식 들썩 들썩거리지 뭐 가파로 내가 왔다지 어놈의 들썩들썩거리지 뭐 가파로 내가 왔다지 쪼개고 있지 피식 한 다음에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물가파로 내가 왔다지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썩이랑 거가 거의 공백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여백이 없어? 이거 랩 이거 랩이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어? 된 거 같은데? 아니야 어? 아니야?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어? 아, 좋아 근데 귀여워요 멋있게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거리지 아 들썩들썩 발음이 형이 쓴 가사예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지 키스한다는 식으로 키스하는 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아 너무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어어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 어 이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네 이게 내가 리듬을 이거 손으로 아, 가는 거예요 형 온 동네 들썩들썩거리지
그 다음? 어, 그래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. 여기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. 아니야, 완성됐어. 응? 완성됐어. 한번 해보자. 아니. 왜? 녹음할 때 하면 돼, 녹음할 때. 점검. 온 동네 들썩썩거리지, 인물값 하러 내가 왔다지. 크, 아주 나아졌어. 놀랬을까? 아니, 아주 깜짝 놀라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더 유명한 거 우주 힙 잼. 더 유명한 거 우주 힙 잼. 멋이 없는데, 내가 하니까? 형이 이렇게 해야 돼. 우주 힙 잼. 이걸 해줘야 돼요. 진짜 공연장 가서 이제 하잖아. 근데 더 유명한 거 L Who Hip J. 어 근데 이거를 약간 더 Who Hip J. 근데 더 유명한 건 J. 히트곡 히트곡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기도 하자 형. 나 안 가. 나 여기서부터 내일까지 연습할 거야. 아 진짜? 내일 이 의상 그대로 만나는 거야? 피처링의 1순위로 꼽히는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. 진짜 그분이 나오나요? 와 목소리 미쳤다. 미션 듣지 않으니까 가봐 듣지 않으니까 내 창원 완전 시원한 동생이 있는데 애교 형은 손대시 깝깝해 또 깝깝해 항상 그리고 일생을 너의 마음대로 잘해 하니 이제는 그만. 우리 늘었어. 어때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아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계속해 하자니.